네, 시참해주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재미가 있었고요. 5분 뒤에 공개되는 하트스틸의 신곡을 좀 보고, 제가 또 보이그룹 전문가로서, 아니 보이그룹 전문가는 아니지, 2D 씹덕돌 전문가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아! 아니 야, 시작하자마자 복근 보여주는 거 너무... 오, 인트로 괜찮아. 와, 근데 진짜 오씨, 저 뒤로 넘어가는 것부터 남돌 느낌인데? 오. 오, 앞에 커요. 오. 앞에리 좀 커엽네. 생각보다는 남돌 느낌보다는 롤드컵 주제가 같은 느낌이 나는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리고 아펠이 너무 귀여워. 아니 아펠 파트 너무 흐뭇해. 아니 볼 때마다 아펠이 너무 아, 아펠이 좀 귀엽게 잘 나왔네. 아펠 제일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이즈리얼, 요네. 그 다음 케인 세트 크산테? 약간 요런 느낌. 생각보다 괜찮네. 걱정한 것과 달리 괜찮습니다. 애들 얼굴이나 이런 것도 잘 뽑힌 것 같고 분위기도 훨씬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 라이엇이 하트스틸의 데뷔 기념 굿즈를 보내주셨습니다. 겁나 큽니다. 한번 까볼까요? 굿자 란딴 짠. 오, 오, 엄청 무거워. 돈가방, 돈가방. 자, 오, 이거 뒤에 그거 있다. 오, 가방부터가 일단은 좀 딴지납니다. 뒷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요네, 세트, 이즈리얼, 아펠리우스, 케인, 크산테, 이렇게 애들 아이콘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엔 이렇게 하트 스틸 이렇게 스티커가 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스타 스티커야. 직접 붙인 거야. 엄청 무겁습니다.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오, 돈가방, 돈가방. 짜란. 오, 무임! 자, 자, 보시면은 안에 일단은 딴지봉투 같은 게 들어있고요. 정말 잘하고, 이렇게 각자 멤버들이 한마디씩 써놓은 편지가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아, 요거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귀여워. 아무튼, 요렇게 소개가 돼 있고요. 일단은 구성품.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헤드셋이 있어요. 헤드셋이랑, 카세트 테이프다. 진짜 카세트 테이프인데? 와, 요즘 애들은 이거 쓰는 법도 모를 텐데. 진짜 카세트 테이프예요. 안에 요거 들어가는 칸도 있어. 아, 이거 이거랑 연결해서 들으라고 이렇게? 설마. 와, 앨범을 카세트 테이프로 줬어요. 와, 이거 언제적 감성이야. 와, 대박. 카세트 테이프로 앨범이 나왔어요. 아니 요것도 Y2K 감성 오지는 게 안에가 이거 다 보여. 내부가 돌아가는 거, 요거 검은색 테이프 감기는 요 부분이 다 보여요. 미쳤다. 와, 이 소리 오토리버스 되나? 와, 이렇게 열려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넣고 재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요즘 애들 진짜 모를 건데 이거. 아, 세트 모자인 줄 알았는데 까비 고양이 귀는 안 달렸네요. 이것은 케인이 쓰고 다니는 모자인가봐. 케인 요거 로고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케인 모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이거 작동되는 거야? 폴라로이드.
되나봐. 야, 충전 난자 있어. 오, 우와, 헐. 필름도 있나? 어, 필름도 있어! 헐, 필름도 있어. 아, 이거 폴라로이드 필름 또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브로마이드 필이 납니다. 이렇게 스티커들 붙어 있고요. 짜란. 짠! 하트 스틸! 티저로 나왔던 그 세트가 사인하는 그 일러스트네요. 아쉽게도 사인은 프린팅이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네. 어쨌든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고요. 모자랑 헤드셋,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폴라로이드, 그리고 브로마이드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놀랍고도 기억에 남는 거는 엄마야! 앨범이 카세트 테이프로 나왔다는 점.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지 않나? 요즘 앨범 어떻게 나와요? 제가 앨범을 사모던 시절에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SS501 한창 앨범 많이 샀었는데 그때도 CD로 나왔었거든요. 그때조차 CD로 나왔었는데 테이프는 진짜 와 너무 추억이다. 오, 이뻐, 이뻐. 우와, 빨리 감기, 뒤로 감기 된다. 됐다, 됐다. 도라는 가는데, 헤드셋 껴야 들려? 카세트는 스피커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들려줘? 그래봐, 내가 먼저 들어볼게. 나와. 지금 이지를 파트너움. 님들 안 들림? 너무 원시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들려주는 거는? 뒤집으면 딴 거 나오려나? 사이드 B를 들어볼까요? 뒷면도 하트 스틸이에요. 네, 아쉽게도 양쪽 면 다 온리 파라노이아. 그래도 뭐 감성은 잘 챙겼다. 예쁩니다. 굿!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노래도 좋고 굿즈도 이쁘고 마음에 드네요. 으이야. 됐다. 힘들어. 어쨌든 하트 스틸 새로 데뷔한 라이엇의 신예 보이 아티스트 그룹 하트 스틸의 굿즈 리뷰였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봉 바나나 TV. 근데 요즘은 테이프를 아예 쓰지를 않으니까 진짜로 카세트 테이프는 쓸 일이 없겠는데? 옛날에는 노래 들으려면은 다운받고 이런 거 잘 못하니까 그때는 카세트에다가 이제 노래 한 20개, 30개 정도 이제 불법 복제해서 넣어놓은 거를 팔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블루투스 연결만 하면은 그냥 뭐 유튜브든 뭐든 연결해가지고 다 되니까. 그리고 CD 플레이어도 있었어요. CD 플레이어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좀 CD롬 이렇게 딱 한 개 들어가는 CD 플레이어도 있었어. 근데 걔도 꽂아야 소리 났던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D 플레이어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카세트에서 CD로 넘어가는 세대였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지? 와, 그랬었었었지. 갑자기 갑자기 향수가 그 시절의 향수가. 아무튼간에 갑자기 추억이 돋네. 야 근데 진짜 이것도 옛날 스타일인데 이거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폴라로이드는 얇아. 요즘 폴라로이드는 얇고 보는 구멍이 이렇게 안 생겼어. 그래서 이거 구멍으로 보잖아? 야 무슨 볼록렌즈처럼 보여. 야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것만 확인할 정도의 피아식별 가능한 정도의 시야만 있고 자세히 안 보여요. 이거 진짜 옛날인데? 여기 플래시 나오는 구멍까지? 갑자기 짱구 어른 제국의 역습 본 사람 마냥 갑자기 추억봉 오짐. 세월이 야속하구만. 어쨌든 즐거운 추억 탐방이었다. 갑자기 라떼는이 돼버렸네. 그냥 굿즈 까기만 한 건데. 좋았고요. 하트 스틸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가 고양이 같아서 귀엽네요. 괜찮은데? 얘들 다 되게 허당기 있고 뭔가 다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다 좀
한방 지축인데 그거를 통솔하는 요네의 느낌도 좋습니다.